치아보험의 어마어마한 숨은 진실 저 보호망이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치아보험 저 보호망이 지난 5년 동안 18,000 이상의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을 가입을 시켜드렸고요. 보험금 청구도 매끄럽게 잘 신청해서 통장에 꽂히는 그 순간까지 관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치아보험하면 보호망인데요. 저 보호망이 그 전부터 A, B, C, D 가입하면 임플란트 한개 치료 시 병원비가 100만원 정도 나오지만 저 보호망은 무려 500만원, 그리고 크라운 같은 경우는 140만원 나오는 플랜에 대해서 여러 컨텐츠와 그 유튜브 영상에 700개 이상의 영상 컨텐츠에 저 보호망이 치아보험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치아보험의 숨은 진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알 수도 또 모를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마어마한 진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치아보험은 이 치아보험 자체가 모럴 해저드, 역선택을 조장하기 위해서 나온 상품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안 보험을 왜 가입하죠? 나중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나도 언젠가는 암이 걸릴 수 있다는 막연한 불확실성 때문에 안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뇌질환, 심장질환도 똑같아요. 사망보험도 내가 언제 사망할 수도 있으니까 조기에 뭐 질병이든 상해 사망이든 교통사고든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보니까 제가 사망하면 저희 가족들, 특히 저는 세 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 저희 와이프까지. 그러면은 네 명 이상의 책임을 져야 되는 저희 가족의 가장으로서 제가 사망을 하면 사망보험금으로 어떤 상속의 의미로서 생활자금을 쓸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게 바로 종신보험이죠. 그래서 모든 보험사는 일단은 가입한 이후에, 가입 전에는 솔직히 고지 위반이나 보상을 못 받지만 가입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암이든 뇌질환이든 심장질환이든 입원비든 수술비든 조기 사망에 대비한 사망보험금, 종신보험이든 정기보험이든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치아보험의 어마어마한 숨은 진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치아보험만큼은 물론 발치죠.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이런 보철 치료비는 가입 이후에 발치를 하고 어떤 보형물, 보철이죠. 임플란트, 브릿지를 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험회사도 정말 깐깐한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험금을 안 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발치 전과, 발치 후에 엑스레이 혹은 파노라마 사진을 첨부를 해야 보험금이 나가기 때문에 보험가입 전에 발치가 되었던 부분들은 전부 다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저 보험왕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5년이나 10년, 15년, 20년 전에 오래 전에 크라운이나 인레이, 온레이, 아말감, 글래스 아미노멈 혹은 복합 레진을 많이 했어요.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은 5개, 10개, 15개 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차후에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이후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존에 치료받은 부분들 과연 보상이 될까요? 네, 맞아요. 약관의 해석에 따르면요, 단순 복구나 교체, 수리는 보험금을 못 받는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는. 하지만 치아보험에서 K02 충치나 치아 우식증, K04 치수염, K05 잇몸질환, 이러한 코드로 인해서 과거에 받았던 치료액이 있다 할지라도 특히 크라운이나 인레이, 온레이 금을 씌운 다음에 그 금 뚜껑을 열면요, 치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요. 유효기간은 흔히 7년이라고 하는데요, 7년 이후에 통증이 없고 아프지가 않으면 계속 간직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금리가 빠지면은 아무래도 그 안에 있던 영구치가 충치가 많이 생겨서 아니면 치아가 너무 안 달아서 이게 헐거워져서 그 금리가 빠지는 거예요. 물론 신경치료를 했기 때문에 충치로 해서 뭐 치통 이런 거 못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10년이든 20년 후에 금리가 빠졌다는 자체는 그 안의 상태가 매우 매우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크라운을 빼고 나서 다시 최대한 영구치를 살리겠지만 다시 크라운이나 인레이, 온레이 했을 때는 치아보험 가입 이후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그 영구치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발치 이후에 임플란트를 했다. 그러면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치아보험만큼은 내가 나중에 1년이나 2년 이후에 치과 가서 견적을 받고
싹 다 리모델링, 재개발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하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오래전에 크라운, 인네이, 온네이, 아말간, 레진 혹은 글래스, 아미노머 이런 부분들을 했다 할지라도요. 치아보험 가입 이후에 최하 90일 지나서 1년 이후에는 100%, 1년 이후에는 50%니까 이런 보존치료 많이 받으신 분들은 보철치료나 보존치료 가입을 하시면 나중에 큰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보험 상품은 치아보험 가입 이후에 일어난 일들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지만 치아보험만큼은 치아보험 가입 전에 있었던 일들도 차후에 치아보험 가입 이후에 크라우드, 인네이드, 옴네이드 보철치료 했다 할지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매우 손해율 높은 치아보험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아보험 가입 이후에 보험금 청구할 때 조사가 타이트하게 나간 이유가 역선택, 고지 위반을 잘 살펴서 어떻게든 보험금을 안 주기 위함이니까 저 보험왕은 어찌했든 간에 무조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조사가 안 나가고 매끄럽게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는 회사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 보험왕한테 위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 보험왕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아침 저 보험왕과 힘차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주평은요. 치아보험 가입 이유는 무조건 돈 버는 겁니다. 돈 버는 거.